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이 레위기 2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안에서 행하여야 될 규례를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행하여야 될 규례를 주시고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안에서 행하여야 할 규례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성전 안에서 행하여야 할 규례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등잔불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성전 안, 다시 말하면 성소 안이죠. 성소에 가면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안뜰의 신앙이 아니라 성소의 신앙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안뜰의 신앙인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신앙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을 드릴 때 염소를 두 마리를 하죠.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얻어야 할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성막 바깥에서 당하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전 안에서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얼마의 피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염소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당하신 것과 또는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을 동시에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려져서 육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육체는 바깥에 태워졌지만 그 안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기름과 내장과 이런 것들은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껍질과 똥과 이런 것들은 바깥에 다 버려지게 되어지고 가슴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지게 되어지고 그 번제단에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의 사람이 죽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탈라져서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자가 바로 성소 신앙인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소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신앙이 되어진 자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성소 안에서 지켜야 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등잔불의
대한 규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규례를 주고 있느냐 하면 그 등짬불을 켜야 되는 때는 순결한 감람류로 등짬불을 켜야 합니다. 다른 기름을 갖다가 쓰면 안 되고 순결한 감람류. 그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도 참 올리브유가 있죠. 아주 순결한 거, 다른 걸 섞지 않은 거. 첫 번째로 짠 감람류. 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참감람나무에서 나온 첫 번째 짠 감람류만이 여호와의 성소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순결한 감람류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에서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감람류를 누가 가져오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불을 켜지만 이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드려지는 예물로서 가져온 것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감람류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걸로 켜야 되고 순수한 기름만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난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을 짜서 감람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감람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람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짜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려지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참 감람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올려진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드려지시고 그 중보자로서 드려지는 그 피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는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꺼지지 않은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시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낸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참 감람류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성소의 불을 밝힐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막연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바로 이 감람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추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항상 비추어 있는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신령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아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생명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아는 자는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이 항상 성령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일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양식을 저울에 파는 그러한 검은 말이 나오는 그 시대, 이것이 양식의 기근의 시대인 거예요. 양식의 기근의 시대는 육적인 양식의 기근의 시대도 포함이 되어지고 영적인 양식의 기근의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 양식의 기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죠?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의 삭스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무엇과? 육체의 양식과 하나님의 구원과 바꿔버리는 시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때에 그들이 다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등불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람류는 누구를 말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포도주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는 자.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십자가가 그 심령에 들려져 있는 사람. 항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그 믿음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감람류를 주신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감람류를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감람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죠. 사사기 9장 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 비유로 말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근데 왕이 되겠다 그래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 그러죠. 감람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위해 우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은사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 빛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류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우쭐해도 안 되고 은사를 자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 주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정리하여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정리하는 이유는 왜 저녁부터 아침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그렇죠? 아침이에서.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가 저녁이에요. 이 저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암흑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시대가 찾아왔거든요. 깜깜한 암흑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의 의를 주장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냐고 생명이 잃을 수 있는가 혼돈되어지는 시대. 그것이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시대 40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그 하루의 시작이 암흑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주는 이 의미가, 그럼 아침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미명에, 그렇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침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현재로는 암흑시대에 있죠.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 밤인 거예요. 영적인 밤. 그래서 언제까지 불을 밝혀야 되냐? 아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말씀이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내 발의 등이 되어져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빛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던 거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으니까 그때부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분별이 생길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오셔서 죄인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불로 임할 때, 바로 빛, 영광으로 임할 때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바로 갈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빛이고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죄인이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구약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시고, 어떤 것이 기록이 되었느냐를 47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죠. 매 순간순간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맛보면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감람유로 불을 밝히는데,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빛 가운데 나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는 이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의 금촛대를 잘 불이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가위가 있어요. 그 가위로 그 불똥이 나오죠. 불을 한참 타면 똥이 나와요.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뭇게 탄 똥을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말씀 앞에 늘 나아가면 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할 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더 바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더 그릇이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그 불똥을 자꾸 잘라서 버려야 불이 더 환해질 수 있는 거지, 불똥이 길게 있으면 초가 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불똥은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항상 회개하고 그 불똥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비추임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죠?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등짬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항상 밝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이 치고 들어온다면 나는 성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규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늘 밝히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밝혀지지 않고 다른 기름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치유의 역사 교회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절에서도 일어나요. 다른 종교 힌두교에도 일어나요. 그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다른 기름이죠. 그렇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사단이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로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나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숙려내는 거죠. 질병이 나아서 생명을 얻은 것 같으나 그들은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분인 것처럼 우리 심령에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결단코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언젠간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내가 지금 등불을 잘 밝히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기름이 늘 준비되어지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자들만 들어갔어요. 혼인 예식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한 촛대가 바로 같은 촛대예요. 같은 성령.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이 옮겨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실 리가 성령이세요. 아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 늘 그 처음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그 첫사랑을 갖고 있어야 십자가의 피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있어서 계속 빛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고 한다면 어때야 되는지를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가서 보고자 하는 성전,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한 몸이 되어집니까? 아닙니까? 한 몸이 되어지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죠. 성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안에는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무엇이 등불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등불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즉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성소 신앙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면 다 우리에게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안에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절대로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되죠. 우리 안에 절대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생각이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 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살고 있다면 말씀이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나는 이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내가 성전이 되고 또 빛을 비치는, 영광을 비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믿음 바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내 안에 등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말씀밖에는 내 심령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스가랴에 나타나는 금촛대와 감람나무의 비유예요.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아멘. 일곱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이 촛대가 일곱 교회,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촛대를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금촛대를 가지시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에 가면 이 일곱 분 온 세상을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 교회를 다 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치리하시는 것을 지금 스룹바벨로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총독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촛대에게 부어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증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촛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교회에게 주는 증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은 계시록 11장과 연결이 되어져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두 증인이 세워지는데 두 증인은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둘인데 왜 둘이냐? 둘은 아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 히브리 말의 두 번째 2라는 숫자를 가진 건 bet, 알레 bet 할 때
그게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2라는 숫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 감람유가 되어진 자가 감람나무로서 교회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주니 교회가 그 감람유를 받아서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받은 증인들이 되어야만 감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어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어린 양이 그의 촛불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왜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밝히 드러나서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전의 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것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아가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준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땅의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계시록 11장 5절 6절 찾아보시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렇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건 모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운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오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대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땅의 재앙도 일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 다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어지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다 그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임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성소 신앙이 안 되면 우리는 계시록 11장 2절에 안뜰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정말 성소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다림줄이 그 손에 주어진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축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되나 달아보는 게 다림줄이죠. 벽돌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리한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각 건물마다, 자, 각 심령마다 연결하여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 촛대는 불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빛이 환하게 있어야 되고 어둠은 조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돼 있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 등잔불이 잘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등잔불은 무엇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늘 보아야 해요. 그 빛 앞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 똥을 잘라버려서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규례를 이제 아셨겠죠? 근데 이게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규례는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어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히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늘 진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떡 12덩어리를 만들어서 두 줄로 6개씩 떡상 위에 진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초실절에 화제를 올려드리는 것도 똑같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그런데 또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에도 똑같이 10분의 2 에바 고운 가루를 씁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도 또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도 에바 10분의 2를 가지고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또 성전 안에 떡상에 진열하는 진설병도 역시 10분의 2 에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제로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바로 그 초실절 유월절이 지나고 그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있었는데 이 초실절에 화제로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된다는 것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이때 드리는 화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이 화제가 10분의 2 에바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드려지신 것은 바로 이 떡 12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드려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떡 12덩어리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12지파. 그 12지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려지신 겁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드려진 소제와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초실절에 드려진 소제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하고 오순절에 드려지는 소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드려집니다. 왜 이것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을 나타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분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 드려진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임한 것이 성령 강림이죠. 성령은 한 성령으로서 많은 무리에게 똑같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나누어져서 주어졌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오순절에 소재로 드려진 누룩는 떡인 거예요. 누룩이 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죄에 대한 누룩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누룩, 이 땅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은 다른 거예요. 땅의 누룩은 더러운 것이지만 하늘의 누룩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바 10분의 2로 들여지는 소재일지라도 그것이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진설병을 여호와 앞 순결한 떡상 위에다가 두 줄로 나란히 여섯 개씩 두 줄로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진 정결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거룩한 백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소재, 그 화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열두 진설병이 되어져서 여호와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열두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두 지파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진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계시록 21장을 가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 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성곽을 보니까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대요. 어디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는데 문 위에는 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데 사면에 문이 세 개씩이 있어서 총 열두 문이 있어요. 근데 열두 문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기초석에는 또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증거하는 일을 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아 계시록 21장을 가보니까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보니 사도가 바로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그 기초석 위에 세워졌구나. 내가 바로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나요. 또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성령을 받은 열두 사도의 복음 전파에 따라서 받은 자가 되어진 거죠.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시록 21장 17절을 보면 성곽을 측량을 하는데 144규빅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 아니에요.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열두 지파가 각각 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곽이라고 측량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 14만 4천이 성전이 되어지고 14만 4천 안에 등불은 어린 양이고 이것은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떡상이 있고 열두 진설병이 있고 등불이 있고 이것이 함께 그 성소 속에 있는 것은 그리고 등잔의 불이 떡상을 비추어서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열두 지파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니 바로 성소더라. 아멘.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 된 진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안뜰이 아닙니다. 성소예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간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설병 6개를 두 줄로 놓고 난 위에다가 그 각 줄 위에 여호와께서 유향을 놓으라고 했어요. 정결한 유향.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 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요. 진설병을 그 화제로 드릴 때에 유향도 같이 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화제로 드려질 때 유향도 같이 사라지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유향의 냄새가 나겠죠. 이 유향은 생명의 냄새인데 누가 이와 같은 생명의 냄새를 내었느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레위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들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화제물이 남아진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이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무교병이 되어진 자가 바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자가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된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깨트려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냄새가 어디서 풍겨졌어요? 부활하실 때 풍겨졌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풍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유향은 깨트려져야 냄새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설병과 함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화재로 고운 가루와 함께 소재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일을 왜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막달란 마리아가 와서 괜히 예수님 앞에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유향이 소재와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일은 레위기 2장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갖다 드릴 때 유향을 태운 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한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구나. 왜 막달라 마리아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을 경험한 감사하는 심령, 그가 여호와 앞에 그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앞에 가장 값비싼 나도 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 바로 우리 심령이 그 앞에 깨트려져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부터 있음,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죠.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빛을 비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 빛과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새로운 떡으로 갖다 진설을 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왜 해필이면 안식일마다 다시 진설을 하라고 할까요? 바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은 것을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할 때마다 진설병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날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이나 전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안식, 쉼을 말하고 있다. 아멘.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이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제 7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도 함께 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으면 나는 쉬는 자인 거예요. 쉰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는 거죠. 누가 일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유하는 자, 그냥 시키시는 일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먹고 놀아라 그러면 먹고 노세요. 그러면 일하라 그럴 때 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당도 보러 가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도 안 되고 그렇게 어떤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장을 볼 수 없는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장도 못 봐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라면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늘 안식일에 이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는 일을 합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함을 얻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 항상 생명으로 새롭게 나에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그 말씀을 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마다 진설해 놓은 걸 바꿔줬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야만 주일날만 말씀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매일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새롭게 받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도록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먹고 새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완전 아담 창조 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진설병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하는 것. 레위기 24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준 거룩한 떡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왕과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살병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진살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먹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만 먹어요? 교회 가야지만 말씀을 듣고 교회 가야지만 교회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 가야지만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깨트려 버리세요. 교회가 바로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먹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지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죠.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서 빛이 있고 떡상이 있어서 거기에 무교병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내가 성소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 자, 그런 자들에게만 촛대가 그 심령 속에 있고 진살병이 있고 그리고 그 진살병을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서 받는 거예요. 생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건 머리에서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서 아멘 그렇게 받을 때 그것이 먹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 그런 자만이 거룩한 예수님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거룩해진 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하시니까 그것을 먹는 자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심령은 생명으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시니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 말씀을 뭐로 받아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한 말로 들으면 못 먹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아멘으로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하기 위해서 마음문을 확짝 열고 주님 아멘입니다. 오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양식으로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나로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만 갖고도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되는군요. 빛을 항상 발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군요. 주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걸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린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이고 피시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그걸 먹어야, 다시 말해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거. 그래서 생명은 무엇으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떡.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을 찢고 열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듣고 그냥 내 안에 들어온 걸로 끝? 그게 아니라 그 귀로 들은 걸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하지만 그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지면,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이 순종을 만들어낼 때 먹은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무교병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무교병이 되어지면 생명을 가진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을 가진 떡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유향이 또 우리에게서 바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졌을 때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떡으로 나눠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바래지고 빛이 바래지니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면서 떼어주는 거, 이것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하라 그런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먹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서 백성이 되어진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바라는 자도 되지 아니하고,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만 있어야 돼요. 생명만 나타나야 돼요. 살리는 일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우는 말을 해도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게 나를 살리는 말로 안 들어요. 그 상처를 오히려 받아. 그리고 말한 사람이 상처를 줘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떤가. 그래서 서로가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어졌고, 문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그 문이 다 뭐로 되어 있다냐면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큰 진주. 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자가 만들어내는 게 진주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연합에 된 자가 모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고 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여, 각각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지어져야 하는데 그 안엔 반드시 빛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났다면 그걸 잘라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규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빛을 바라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